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66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서 주일 새벽 4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3년 반 전쟁을 치는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온 우리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고 수백만 사상자가 나고 이상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한마음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이 짧은 기간 내에 큰 풍을 일으켜주셔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6.25 전쟁을 통하여 목숨 바쳐 희생한 그리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평생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계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약 300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계신데 매년 6.25 때마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또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이겨낸 그 6.25 전쟁을 잊지 말고 자주국방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국권이 세워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은 무너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마음 되어 절대 나뉘지 말고 한마음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 세계적인 선교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하는 수서를 우리 이분수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사모하면서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래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존귀와 한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략에서 막아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6.25 참여 형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기까지 강감을 더해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모든 공을 잊지 않게 하여주시고 또 희생당한 우리 희생당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입니다. 기계자 예배 철도를 올라가서 주옵소서. 오 주님을 향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님 바라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들은 모두 주소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작기의 주기의 성전 치가수적 기도 저지방기 특별히 계속해 해외 성교지기 인터넷과 팀을 통해서 예배하는 소리까지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홍콩에서 미국에서 예배드는 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배 청도부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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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순복의 권능에서 떨어져서 저에게 올라왔음이 권능을 나타내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사에 감당해 주시고 당연히부터 영업 모든 부속기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로연로 은퇴장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청인국 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문 성기는 남성의 지구의 땅한 후에 원사의 찬양동교들을 보내려 주옵소서. 보살리기동과 영사수련과 엔조국과 엘리목제와 호스피드 자세대단 장애대교 실험소관 앞에 보건시문 국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라든다 등에 모든 주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국민 분열이 없게하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님께 오늘의 주의 모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자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모자와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 함께해 주라여 역사 함께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영원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1,200만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번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6년 전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공산군을 물리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권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참전용사들의 그 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상당하여 평생 동안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우리 참전용사님들과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간음을 더해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 행위가 앞서게 되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첫째도 믿음의 역사, 둘째도 믿음의 역사, 마지막도 믿음의 역사, 구원은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고, 85세에 이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 해서 집에 있는 그 종의 아들을 삼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자녀가 나오게 해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 그 말씀 그냥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85세인데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제 집사람은 75세인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같은 믿음이지, 절대 긍정의 믿음, 말씀 붙잡고 의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3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분명히 복을 주셨음에도 본인이 복받을 준비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남 얘기하고 자꾸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늘 어둡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또 돌아서 갖고 또 불평하게 되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약해요.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불평하고 있어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어느 부분이 화내고 있어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말아야지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분내는 것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그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 바로는 이 결정적인 대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 우리 역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은 가치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손을 내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절대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감사의 손이 사라져버려 갖고 뒤로 뒤집고 아유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러면 여러분 겸손히 네 아멘 받겠나이다. 그 주님의 축복을 탁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32,500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할 때면 강건하게 되는 축복. 성경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 주신다 그럴 때 뒤집어 딱 제가 싫어요 싫어 이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복을 받느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온 천지는 변해도 일점이라 편찮은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기를 믿음을 갖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은 복덩어리가 되는 복이에요. 내가 가는 것마다 복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 가면서 복이 임하고 내가 가는 것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절망에 처한 것이 희망이 넘쳐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여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절대긍정 절대감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1200만 우리 주님의 백성이 있는 한은 절대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뭐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 뭐 미사일을 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스스로 망할 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와르르 무너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신적인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 정신적으로 그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뭐 조사하자고 그러고 아니 지금 목숨 걸고 탈출해 왔는데 불러다가 당신이 납치되어 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 그래도 이게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끌어내서 재판하겠다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감사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20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절대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손을 따가워놓고 나 죄 없습니다 하고 손 들어볼 때 손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손을 든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손들겠죠. 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아주 웃기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대통령 나오면 두 표가 나온대요. 자기가 찍는 표하고 미친 사람이 찍는 표가 두 표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대통령이 안 넣은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CCC 창설자인 대학생의 창설인 김주근 목사님 말대로 대학생이 마음이 자꾸 음란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야 바로 살아봐야겠다고 머리를 팍팍 깎았대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네 번이나 깎았는데 음란이 자꾸 나가고 평생 머리만 깎다 말게 되고 간도되는 거예요. 밤낮 머리 팍팍 밀어봐야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못 이깁니다. 젊은 혈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간에 그러한 성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지 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꽤만한 죄의 모습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죄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14절인 2장 4절인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7년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 되는 해예요.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캐톨릭이 잘못된 걸 쫙 써가지고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럼 뭐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예식이 있어가지고 그 예식을 지키려고 얼마나 저들이 노력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려고 또 속죄 헌금을 갖다 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데는 많이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카톨릭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가는 데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로 해야지 믿음의 그 조건으로 하면 늘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도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율법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 은혜로 행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은 제시해도 문제 해결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24절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안 달라져서 욕을 먹는 거예요. 화를 내던 사람이 계속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귀한 구원을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행함도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격이 여유 있어지고 화를 10번 내는 사람이 9번 내고 9번 내면 8번 내고 8번 내면 7번 내고 7번 내면 6번 내고 나중에는 언제 화를 내는지 모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 다가온 질병, 죄로 인해 다가온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함께 14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복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두 가지 것이 함께 임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선물이 임하고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너는 복덩어리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 우리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덩어리를 내가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복을 자꾸 쏟아요. 불평에서 쏟고요, 원망에서 쏟고요, 남을 미워해서 쏟고요, 시험에 들어서 쏟고요, 자꾸 쏟아요. 옛날에 그 물이기 할 때 물을 양쪽 양동에다 쥐고 뒤뚱뒤뚱뚱 하면서 물을 길어갖고 오는데 넘어지면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심조심 뒤뚱뒤뚱 오는데,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뒤뚱뒤뚱 잘 짊어지고 가는데 불평을 하면 내가 거꾸로 지니까 물속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불평해서 주저앉고 원망해서 주저앉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함으로 주저앉음으로써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그 물동이를 잘 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온 집안에서 물을 잘 먹고 그로 필요한 것을 할 텐데, 그냥 뒤뚱뒤뚱 하다가 불평하는 것을 뒤뚱 쏟아드리고 원망을 쭉 쏟아드리고, 그래서 축복을 쏟아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쪽 가면 있다니까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갖고 말씀드릴 약속,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입만 열면 남 탓하고 어머니 평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상처를 주고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뭘 먹어도 다 얹어버려가지고 목에 다 걸려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병도 잘 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밤낮 여름에 내내 감기 달고 살고, 온열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복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충만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정용사 어르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장수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늘 받은 복을 쏟아버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